자, 리딩 버디 3, 유닛 6 리뷰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리뷰. 리뷰는 뭐 복습이란 뜻이고요. 우리가 리딩 버디 3의 6-1과 6-2에서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속도가 빠르면 일시 정리하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뭐 이런 것들인데요. 볼까요? 자, 우리가 유닛 6-1과 6-2에서는 뭐를 중요하게 배웠냐면요, 감탄문이란 걸 중요하게 배웠어요. 놀란 감정을 전달하고 싶을 때 감탄문이란 걸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배웠던 것 쭉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그것은 커다란 건물입니다. 이거는 감탄문은 아니죠. 누가? 그것은 다 큰 건물. 누가 다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그러면 it is a big building 이렇게 하면 무엇은 그것은 뭐다 큰 건물이다 라는 평범한 이런 걸 보고 평범한 문장이라고 돼요. 누가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것은 큰 건물이다 라는 걸 깜짝 놀라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감탄문으로 바꾸면 큰 건물이구나 그것은 이러겠죠. 그렇죠. 정말 큰 건물이구나 뭐 이런 말 넣어도 되고요 빼도 상관없어요. 큰 건물이구나 그것은. 오케이, 그러면 뭐가 올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깜짝 놀란 거 데리고 오면 되죠. 오, 빅빌딩이라서 깜짝 놀랐어. 그쵸? 그 다음에 it is 하고.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말에도 보세요. 어떤 건물을 쳐다보면서 얘기하고 있을 때 큰 건물이구나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니까 이 부분은 뭐 해도 된다? 생략해도 상관은 없단 말이죠. 자, 그러면 깜짝 놀라는 이유 속에 빌딩이라는 이름씨가 있죠. 그러니까 시작은, 감탄문의 시작은 뭐겠다? What a big building 하면 되겠죠. What a big building it is. 정말 큰 건물이구나. 그 다음에 또 저것은 놀라운 소식이다 이런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that is a surprising, 아이고, surprising news. 아, 참, 뉴스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어를 못 넣네. That is surprising news. 하면 저것은 놀라운 소식이에요. 라는 표현입니다. 저것은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야. That is surprising news. 그러면, 우리말로 먼저 이거를 감탄문의 느낌으로 바꾸면, 놀라운 소식이구나. 저것은. 이렇게 되겠죠? 놀라운 소식이구나. 뭐, 정말. 이런 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가 이렇게 올 거고 그 다음에 놀라운 소식이구나 서프라이징 뉴스구나 이러겠죠? 그 다음에 that is는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되고 그럼 이번엔 뉴스라는 소식이라는 것 이름씨가 있죠.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at surprising news that is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What surprising news that is 또는 뭐 What surprising news 이런 식으로 뭐는 생략해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What surprising news 이런 식으로 감탄문 표현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은 많은 쓰레기다 이런 표현은 It is a lot of trash 이렇게 하겠죠. 여기 많은이란 뜻으로 이거는 many도 될 수 있고 a lot of는 many로 변신할 수도 있고 much로 변신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트래쉬는 쓰레기란 뜻이고 셀 수 없어요. 예, 셀 수 없기 때문에 셀 수 없는 건 개수가 많다는 게 아니고 양이 많다는 뜻이니까 That is much trash. many가 아니고 much로 바꿔 쓸 수 있겠네요. 자, 어쨌든 많은 쓰레기다. 많은 쓰레기구나! 이러면서 깜짝 감탄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많은 쓰레기구나 하면서 a lot of trash이구나 이러겠죠? 그다음에 it is 하고 이렇게 빡 찍겠죠. 그럼 이번엔 쓰레기라는 이름씨가 있으니까 how겠어요? what이겠어요? what a lot of trash it is 또는 뭐 what a lot of trash 이렇게도 해도 되겠고요. 어쨌든 trash라는 이름씨가 있는 깜짝 놀라는 문장이니까 how가 아니고 what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은 아름답다. 오케이, 그러면 아이고야 This is
beautiful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것은 아름다워요. This is beautiful. 그러면 얘를 감탄문 바꾸며 아름답구나 이러겠죠. 아름답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뭐가 오고 그 다음에 뭐에서 beautiful에서 깜짝 놀라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란 말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죠. This is. 아이고 느낌표인데. 오케이, 그럼 이번에 이름씩 없죠. 그러면 what이겠어요? how겠어요? How beautiful this i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는 정말 아름답군. 뭔가를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상황에서는 얘가 중요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How beautiful, 정말 아름답군 이렇게 해도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네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How beautiful this is. 이거 정말 아름답군. 원래 문장은 뭐였다? This is beautiful. 이거 아름답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beautiful 해서 깜짝 놀라니까 얘가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간, 깜짝 놀라서 앞으로 간 녀석 속에 명사가, 이름씨가 없으니까 how beautiful. 오케이, 그 다음에 뭐 what a big building it is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it is a big building 이었죠. 그것은 커다란 건물입니다. 근데 a big building, 정말 큰 건물이구나 이름씨 있으니까 여기에 how가 아니고 what a big building it is. 그 다음에 what sweet candy this is, 정말 달콤한 사탕이구나. 원래 문장은 이것은 달콤한 사탕이다, this is sweet candy 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말 달콤한 사탕이군 하면서 앞으로 가는데 candy라는 이름씨가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what으로 시작했죠. this is 생략할 수 있고요. what sweet candy.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 What a strong wind it is가 생략됐네요. 원래 문장은 It is a strong wind. 그것은 강한 바람입니다. It is a strong wind. 그러면 정말 강한 바람이군 할 때 wind라는 이름씨가 있으니까 what으로 시작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an old church. 정말 오래된 교회구나 이것은. 원래 문장은 뭐였겠다? This is an old church였죠. 이것은 오래된 교회입니다. 이거였는데 정말 오래된 교회로군. Church라는 이름씨가 있으니까 what으로 시작하고 있죠. One old church. This is. This is 생략할 수 있고요. How wonderful it is죠. 정말 멋지군. 원래 문장은 그것은 멋집니다. It is wonderful였죠. Wonderful 해서 깜짝 놀라니까 앞으로 가고 이름씨 없으니까 이번엔 How wonderful it is.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소식이군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at surprising news that is 하고 꼭 느낌표. What surprising news that is. 원래 문장은 저것은 놀라운 소식이다. That is surprising news 에서 정말 놀라운 소식이군 할 때 이름씨 있으니까 what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높구나, how high 구나 여기까지 놀라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the mountain is 하고 느낌표고요. 원래 문장은 그 산은 높습니다. 누가 다 The mountain is high 였죠. 그러면 정말 높군 해서 얘가, 얘만 앞으로 갔죠. 이름씨 없죠. 그래서 how로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말 많은 쓰레기로군. What a lot of trash 하고 이번에 생략돼 버렸죠. It is 하고 느낌표죠. What a lot of trash it is. 원래 문장은 그것은 많은 쓰레기입니다. It is A lot of trash 였죠. A lot of trash 에서 trash 라는 이름씨가 있으니까 what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정말 큰 건물이고 what a big building 하고 it is 하고 느낌표죠. What a big building it is. 원래 문장은 it is a big building
A big building 때문에 깜짝 놀라서 빌딩이나 이름 쓰였으니까 what으로 시작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아름답고 how beautiful. 정말 아름답고 깜짝 놀라는 부분 끝났고요. This is 생략할 수 있는 누가다. How beautiful this is. 원래 문장은 이것은 아름답습니다. This is beautiful. 그래서 beautiful이 앞으로 갔고 명사 이름씨 없으니까 how로 시작하는 거죠. 오케이. 자, 이거 배웠던 문장들이네요. A kind of guest. kind가 무슨 뜻도 있지만 친절한 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무슨 뜻이었어요? 종류였죠. 그래서 한 가지 종류의 guest 한번 길어봤자 그것이 여기 누가 다 하는 거네요. 그래서 한 가지 종류의 guest가 암소 로부터 뭐 될 것이다? 나올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a kind of gas will come out. 나올 것이다. of cows. 누구로부터? 암소들로부터. 그다음 명령문이네요. clean. 청소해라. your room. 이 방을. your room is full of trash. 쓰레기로 가득 찬. 쓰레기로 가득 차 있으니까. full of trash. 그 다음에 돈 뭐 여기 하다시 자리네요. 그쵸? don't 뒤에 하다시 뭐 하지 마라. in the room 방에서 it smells really bad. 그것이 냄새난다. 정말 나쁜 냄새가 난다. 그거는 정말 지독한 냄새가 나. it smells really bad. 그러면 don't fart네요. don't fart. 방귀 끼지 마. in the room 방에서 don't fart in the room. fart 방귀 끼다 라는 하다시죠. don't 뒤에 하다시 넣어서 하지 마라. 그 다음에 Ken likes. Ken이 좋아한다. 뭐뭐하는 것을 등산하는 것이네요. Mountain. Climb 한번 올라가던데 올라가는 것. Climbing. B가 소리 안 난다 했죠. Mountain climbing 아니고 Mountain climbing. Ken likes. Ken이 좋아한다. Mountain climbing. So 그래서 He climbs a mountain every day. 그는 산을 올라갑니다. 매일매일. 오케이. 그 다음에 It is a very big bag. 그거 엄청 큰 가방이야. 해서 정말 큰 가방이로구나. 백 있죠? 이름씨. 그래서 What a big bag. It is 하고 있죠. 베리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없어져 버린다 했죠. 여기 들어갈 때는. 그러면 He is a very strong man. 그는 매우 강한 남자이다. 라는 감탄문은 아니죠. 근데 얘를 감탄문 만들며 매우 강한 남자구나. A very strong man이구나. 이러겠죠? 그러면 man이라는 이름씨가 있으니까 what a very는 없어져야죠. 너무 길어지니까 what a strong man. 정말 힘센 남자로군. 그 다음에 he is 이렇게 표현. what a strong man he is. 정말 힘센 남자로군. 그 다음에 they are very beautiful pictures. 그것들은 very beautiful pictures are. 그것들은 매우 아름다운 그림들이다. 그럼 감탄문 만들면 정말 아름다운 그림들이로구나. 얘가 앞으로 가겠죠? 너무 길어지니까 못 따라오고요. 이름씨 pictures 있으니까 what beautiful pictures. what으로 시작하는 거 pictures 때문에 이름씨 또 pictures 하고 생략할 수 있는 they are 하면 되겠죠. what beautiful pictures. 정말 아름다운 그림들이로군. 그 다음에 this is a very sweet ice cream cone. 이것은 very sweet한 ice cream cone. cream cone is 이다. 이것은 매우 달콤한 아이스크림 콘이다. 그러면 정말 달콤한 아이스크림 콘이로구나. A very sweet ice cream cone이로구나. 아이스크림 콘이라는 이름씨 있죠. 그래서 what a 못 따라오고 what a sweet ice cream cone.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있는 this is 하면 되겠죠. what a sweet ice cream cone this i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read and write. The floor is very dirty. 그래서 그 바닥이 엄청 더러워. 했죠? 그러면 정말 더럽구나.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how dirty the floor is 했네요. 그러면 the airplane is very fast. 그 비행기는 정말 빠른.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어서 어떻다 됐네요. 빠르다 됐죠? 그러면 정말 빠르구나 하겠죠? 그럼 이번에 이름 시 없죠? 베리는 못 따라오고요. 짧아져야 되기 때문에 how fast 정말 빠르군. the airplane is 하고 느낌표 how fast 정말 빠르군 이렇게만 표현해도 되고요. 비행기를 쳐다보면서 얘기하면 그 다음에 those statues are very big. 그래서 저 조각상들은 statues들은 very big 하구나. 그러면 정말 크구나 저 조각상들은. 그러면 또 이름씨 없으니까 how big 하고 those statues are how big 정말 크군 이렇게만 해도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Kelly sings. 켈리가 노래한다. a song 노래를 어떻게 very well. 켈리가 노래한다. A song 하나의 노래를 노래한다. 그러니까 우리말스럽게 생각하면 좀 어색하지만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하다라는 하다시고 sing은 노래하다라는 하다시고 song은 노래라는 명사 이름씨니까 very well 매우 잘. 그러면 이거 깜짝 놀라는 느낌은 뭐겠다? 정말 잘이겠죠? 정말 잘. 뭐 좀 어색하지만 요거 때문에 깜짝 놀라네요. 정말 잘 켈리가 노래를 노래한다. 그러면 요거 때문에 깜짝 놀라는데 이름씨 없죠? 그러면 정말 잘 how well 하고 나머지 애들 쭉 쓰면 되겠네요. 누가 다 켈리가 sings 한다. 무엇을 a song을 how well Kelly sings a song 정말 잘 정말 잘해서 놀라는 거죠. 노래라서 놀라는 것도 아니고요. 노래를 해서 놀라는 것도 아니고 너무 잘하니까 놀라는 거니까 얘 때문에 very well 때문에 깜짝 놀라고 그 속에는 명사 이름씨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they screamed. 그들이 소리 질렀다. 그들이 소리 질렀다. 여기에 did가 들어가 있는 과거니까 뭐뭐 했었다죠. 질렀다. very loudly 매우 시끄럽게. 그러면 정말 시끄럽게 그들이 소리를 질렀다가 되겠죠? 얘 때문에 깜짝 놀라고 이름씨 없습니다. 그러면 how loudly 정말로 시끄럽게 누가 다? they가 screamed 했었다. how loudly they screamed 정말 시끄럽게. 베리는 계속해서 못 따라옵니다. 짧게 감탄해야 되기 때문에 how loudly 정말 시끄럽게. 자 12번 13번 읽고 답해라. 그러면 12번 문제는 What makes the earth hot? 무엇이 만드니 지구를 뜨겁게? Make A 어떤이었죠? A를 어떤 상태로 핫한 상태로 만든다는데 What이니까 무엇이? What은 질문할 때는 He, She, It 취급한다 했으니까 이 속에는 Does가 들어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과학자들, 암소들 답은 이걸 것 같아요. Write the words. Right, 써라. 그 단어들을 in order. 뭐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 in order. order가 순서고요. in order는 순서대로 연체해요. 좀 이따 얘는 보도록 할게요. 여기 뒤죽박죽 돼 있네요. 그렇죠? That's so funny. 엄청 웃기네. You won't believe. 넌 믿지 않을 거야. This. 이런 사실을. What's going on? 무슨 일인데? What's so funny? 뭐가 그렇게 웃긴데? Scientists say.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That cows are hurting the earth. 그래서 암소들이 지구에게 해를 끼친다라는 것을 말한다. 시도 때도 없이 그런 건 아니고 When cows fart and burp. 소들이 방귀 끼고 트림 할 때. 그랬더니 You are kidding me. 너는 농담하고 있는 중이지 나에게. No, it's not a joke. 농담 아니야. A kind of gas comes out. 어떤 종류의 한 종류의 가스가 밖으로 나온다. When
cows fart and burp. 소들이 방귀 끼고 트림 할 때. And 그리고 this gas is making. 그리고 이 가스가 만들고 있어. The air를 too hot 하게. 너무 뜨겁게. How interesting it is. It is very interesting. 정말 재미있군. Yes. Scientists say that one cow makes 130 kilograms of gas every year. 매년마다 130kg의 가스를 만들어낸다라. 는 것을 과학자들이 말해주고 있어. 대처봐. 그거 맞네. 정말 놀라운 소식이군. 이란 말은 What surprising news 뒤에 생략된 말 it is죠. 그래서 뉴스라는 이름씨가 있기 때문에 감탄문은 what으로 시작한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오케이. 수고 많았습니다. 네, 필기할 거 필기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설명이 빨랐다며 일시정지 하면서 했을 점 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